방지 좀 쓰고. 뭐야? 닭볶음탕 하나? 예, 닭볶음탕 단일 메뉴입니다. 닭볶음탕 플러스 된무지. 밥. 가자. 이건 뼈통이에요? 좋다. 야, 오늘 뭔가 좀 정갈하다. 여러분 너무 정갈하다. 그죠? 맛있겠다. 자, 오늘의 먹방 닭볶음탕입니다. 예, 쓱 보세요. 좋죠? 예, 기가 막히죠? 감자 큼지막에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닭볶음탕입니다. 이 집은 제가 예전에도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후추향도 굉장히 강하고 이 전형적인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대로 만든 닭볶음탕입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먹으려는 이제 닭볶음탕과 똑같은 맛을 드셔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백종원 아저씨 그 닭볶음탕으로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요? 네. 2만 얼마였습니다. 2만 얼마. 정말. 뭐 찜닭은 저는 근데 사실 순살로 먹는 거는 이해를 해요. 찜닭은 순살로 먹는 거 킹정이야. 근데 닭볶음탕만큼은 뼈로 먹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 어떤 그 닭에 대한 어떤 철학입니다. 예. 닭볶음탕 뭐 이거 뭐 뼈닭이 뭐 저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예? 환상의 조합이죠. 예.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예. 하지만 이 닭다리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예? 닭다리 보세요. 야, 닭다리 칼집 내 가지고 예, 국물 잘 배게 또 했네. 여기 쓱 해가지고. 하, 이거 정말 예, 이거죠. 예, 이거죠. 쓱 먹어봅시다. 자. 위에 뼈를 따줘야 돼요. 야, 닭다리 봐라 이거. 갑니다. 그게 있어. 확실히 같은 맛을 먹고 싶으면은 역시 레시피대로 딱 음식을 만드는 프랜차이즈에다 시켜야 돼. 그 맛 그대로잖아. 내가 아는 맛. 변함이 1도 없이. 그래서 프랜차이즈에다 많이 시켜 먹는 것이 아니야. 이 군침사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국물 향이 너무 좋다. 이래야지. 아, 맛있다. 매콤하고.
역시 먹는 건 야무져. 치킨을 먹건 닭요리는 무조건 닭다리는 요런 형태로 있어야 합니다. 한번 입에 들어갔다 나온 닭다리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야죠. 예. 형님 야무지게 잘 드시네요. 정말 뭐 이런데 좀 뭐 덕지덕지 붙어있는 살덩어리들, 여기 있는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예 그런 물렁뼈들 이런 거 보면 저는 바로 예 주먹이 올라갑니다. 진짜로. 예. 다 뼈는 거 고소 신선하네. 닭 먹을 줄 모르는 새끼들이죠, 이거는. 예.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뭐 깔끔하게 또 이렇게 뼈가 그 상태 딱 말라 있으면은 예. 날파리도 안 꼬이고 좋아요. 아, 간 참 잘 배어 있네. 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잖아. 제가 또 밥도 좀 먹어줘야겠죠. 너무 고기만 탐하면 안 돼요. 예. 고기 더 있어요. 아, 고기가 더 있어? 다들 제가 살게요. 어허, 좋네. 양이 꽤 많아요. 양이 꽤 많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야? 걸쭉하니 국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걸쭉합니다. 그냥 걸쭉해요. 요거 그냥 싹.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이래. 야, 이게 얼큰한 거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목에 있는 침전물이 싹 다 씻겨져 내려가 버리네. 안녕하세요. 어이 뭐야, 목소리가 좋아졌잖아. 이야, 기가 막힌다 이거. 맛있다. 야, 이 보세요. 이 포근포근한 감자 좀 보십시오. 포근포근한 감자입니다. 예. 이거 어떡해요? 너 누구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포근포근한 감자 그냥 싹 으깨. 여기다 뭐가 또 필요해요? 응? 뭐가 필요해? 볶음탕 맛있게 먹는 법. 감자를 싸 밥에 뜬다. 닭속살을 발라 한 숟갈. 자, 그죠? 여기 딱. 예? 와, 야 이거. 아니 이거 감자 이렇게 으깨버리니까 감자가 훤하게 또 수분을 많이 함량하고 이거 함량이 품고 있어갖고 이거 봐요. 응? 포테이토 감자랑 국에다 넣을 국거리용 감자랑은 다른 거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봐봐요. 수분 함량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메시드 포테이토가 됐잖아. 이 메시드 포테이토 싹 밑에는 밥. 위에는 감자. 여기다가 야, 요 메시드 포테이토. 응? 요거에다가 싹 단무지 그저 하나 올려서 푹 눌러줘. 그 다음에 어떻게 물에다 한번 저 국물에다 한번 톡. 요 상태에서.
오, 환상적인데 맛이? 어, holy fucking shit. 존나게 맛있네요. 입으로 싸버렸다. 야. 퍽살도 이런 퍽살이 좋은 거야. 퍽살 겉에 표면에는 껍질로 싹 쭈글쭈글한 거 봐. 닭껍질 고소하겠죠? 밸런스가 훌륭하죠? 요거 그대로? 야, 싸가지 뒤지겠네, 진짜. 야,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는 새끼 이씨. 맛있게 한 입 먹기 위해서 이런 애들 떼줘야 돼. 뭔지 알죠? 이거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야, 요거 그냥 그대로 한 입. 싹. 정신을 못 차리겠다. 오빠 나 살 것 같아. 안 그래도 배고팠거든요. 회장 컷을 달라고요? 무리야. 그거는 좀 많이 무리일 텐데요. 많이 무리야. 네. 쪽지로 보내줘라. 무리 됐으네.
아, 역시 프랜차이즈. 내가 최근에 프랜차이즈를 안 시켰어. 색다른 도전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요즘 계속 실패했단 말이야. 8만원치 시켰는데 얼마 먹지 않고 어거지로 비린내 존나 나는 새우 먹고 싹 다 버리고. 다음에는 돼지 김치찜 시켰는데 돼지 그 뭐야 삼겹살 김치찜이었는데 처음에 맛있는 척 좀 했지. 비린내가 올라왔지만 돼지 누린내가 올라왔지만 이 부위만 그런가 보다. 다른 거 먹는데 비린내가 또 확 올라와. 돼지 누린내가. 와 이거 완전 냉동으로 오래된 삼겹살이네. 약간 갈변한 그 삼겹살 넣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냉동실에 오래 있던 거 군내가 존나 나더라고. 신선한 삼겹살을 썼으면 안 그랬을 텐데. 거기서 하는 말이 전날에 이렇게 해놓고 김치찜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하루 동안 숙성시킨다나 뭐라나.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들어있던 숙성되어 있는 삼겹 김치찜 도저히 말이 안 됐어. 진짜 가격도 비쌌었고. 바로 한 불이 줬잖아. 그냥 뭔가 좀 손님을 바보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닭, 소, 돼지 하나만 평생 먹어야 한다면 무엇? 닭, 소, 돼지. 아니 난 무조건 소지. 무조건 소. 무조건 소. 소가 부위별로 맛있는 부위들이 진짜 많아. 난 무조건 소. 제일 비싸서 그런 게 아니야. 뭐 돼지도 돼지겠지만 소만한 게 없어. 돼지는 6kg 못 먹거든. 돼지 6kg 먹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 마을에 그 분들은 돼지고기 그냥 생으로 먹더라. 우야 형 내가 노력 그 마을 그 마을에 계신 분인가? 이건 좀 혹시 말이 안 됐거든요. 컴피야 그러지 말고 회장 컷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싸라. 너 오늘 몇 개 쌌냐? 가만 있어 보자 보자. 컴피 전마 어저께 오랜만에 진짜 몇 달 만에 왔는데 뭐야 오늘 순위에도 없구만. 형 미쳤나 안 했잖아? 그래? 먹고 간다. 딴 방에서 논 게 죄라고? 죄는 아니지. 네 선택인데. 오랜만에 하고 이렇게 허세 부리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어그로만 끌고. 아니 맞잖아. 1년 넘게 안 오다가. 나 유도 아니야. 와, 뼈 발라냈는데 이 살도 참 좋지 않아요? 이 살 뭔지 알죠? 이게 무슨 살이야? 이게 무슨 살이야 여러분들? 넓적다리 살. 넓적다리 살. 부드러운 넓적다리 살. 파 쓱 잡아가지고 여기 뼈 하나 있다. 이 뼈 뽑아버려야겠다. 요거 먹으면 또 저기 안 좋으니까 식감이 안 좋으니까 완벽한 넓적다리 살을 맛봐야겠어. 아 이거 뼈 되게 안 뽑히네 이거.
됐다.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코디야, 너서 도축하자마자 육회 살아서 근육 경련 오는 거 먹을 수 있냐? 와. 그거 말하는 거지? 최보람 아저씨 한국인의 밥상에 나왔던 거 사후경직. 그걸 징그럽다고 안 먹는다고? 나는 그렇게 막 사후경직 돼가지고 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뛰는 거 그거 딱 잘라갖고 그대로 막 뛰고 있으면 혀에다 딱 올려놓고 그걸 즐길 것 같은데 사후경직을 내 혀를 막 누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어? 재밌네? 허허 재밌네요 이러고 먹을 것 같은데? 백종원씨처럼 아 재밌네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갓 도축하자마자 먹는 거는 그렇게 맛있진 않아. 이 고수들만 되는 거야. 젓가락 갖다가 싹 집어 당겼더니 그대로 발골. 그럼 뭐야? 살짝 뒤집어줘. 담궈. 쓱 빼. 다시 잡어. 그대로. 육회는 간접 키스 체험. 어떻게 돼? 발골 깔끔하게 되잖아. 자기 그만큼 닭볶음탕 어디서 시키셨나요? 신선해서 그래. 안 가르쳐 드려요.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만 알 거야. 이 집은 바빠지면 안 돼. 나만 아는 맛집으로 남겨 놓을 거야. 야, 닭볶음탕은 이 집이 청라에서 1등인 거 같긴 해. 진짜 최고다. 최고. 최고 존엄이다. 이렇게 먹방을 잘하는데 유튜브에 먹방 채널 좀 따로 안 되나요? 이야. 이거 보세요. 아 여러분들께서 너무 또 띄워주시네. 그냥 먹방도 할 줄 아는 거지. 에. 먹는 게 일이 되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먹기 싫은데 존나 맛있는 척 해야 되고 그런 게 보면 또 있겠지. 여기 있는 살들이 다 퍽살밖에 없네, 랄프야. 좀 꺼내올까요? 퍽살이랑 등가 교환해야겠다. 오히려 먹방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먹방도 먹방 나름대로 컨텐츠 금방 끝나잖아. 그리고 처먹는 거 원툴은 뭔가 좀 이 방송인으로서 나는 뭐랄까 내가 좀 꼰대라서 그런가? 너무 처먹는 거 원툴이면 좀 그래. 줘봐. 에이, 양이 이렇게 많다. 2만 얼마짜리가? 네. 여기 진짜 생각할 수록 해자네. 그지?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야, 이런 건 진짜 존나게 배고플 때 아니면 안 먹어. 여 퍽살. 아유. 껍질. 껍질이랑 같이 붙어 있는 퍽살은 언제나 환영이야. 와! 넙죽 다리 살. 야, 이 넙죽 다리 살. 라이프 퍽살 먹다가 목 맥히는 소리. 근데 또 이렇게 부드러운 살만 찾는 게 또 동아시아 특이래. 서양 같은 데서는 저걸 잘 안 한대. 저게 뭐예요? 저 부드러운 살보다는 아 뜨거 씨발. 겜자. 어. 됐어요. 닭도리탕은 퍽살이 더 맛있더라. 아니 나는 아니야. 난 언제나 넙적다리살이야. 일픽 넙적다리살. 그 다음에 윙공. 파줄기랑 깻잎. 국물 잔뜩 먹으면 거. 요거에다가 그냥 밥 먹으면은. 아. 좋아. 소스 비벼서 새싹하면 밥도둑인데. 아, 김가루는 난 그닥. 아. 김가루 같은 건 닭 그 닭갈비 같은 거. 밥 요만큼 남았는데 와 감자 봐. 장 뭉개진다. 어? 잠깐만. 아! 이 집 실수했다. 덜 익었네. 아, 좀 덜 익었다. 안 포개지네 손가락으로. 그러면은 약간 설 익었네.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감자들 싹 다 털어놓고 마지막 휘날리를 장식해야지. 이거 완전 메시드 포테이토 아니냐? 이거 완전 리조또 아니냐? 리조또?
와. 와. 정말 맛있겠네. 야, 이거. 어우, 부드러워. 와. 누런 아이디와 밥먹어. 형이 너무 맛있게 먹었니?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먹방한 다음에 바로 컨텐츠 경매 들어갈 거예요. 컨텐츠 경매. 게임 한 세네 개 정도? 그리고 미스터리 약발방. 컨텐츠 경매 선정 보셨나요? 손 봤어요. 갈비살, 갈비살, 갈비. 여기도 갈비살이네. 이거는 요만큼의 살도 용납할 수 없어. 비위상하는 이런 것들은 좀 치워버리고. 아, 뭐야 이거. 아, 내가 아까 덜 발라먹었네. 와. 청정 계곡 폭포수가 흐르는 느낌이다. 야무지게 드시네요. 죽이야, 죽. 걸쭉한 거 봐라. 걸쭉한 거 보세요.
요거 그냥 이야, 아 진짜 리얼 너무 잘 먹었다. 아, 저 위장에 기강 좀 줬습니다. 예. 진짜 맛있다. 야 여기 존나 맛있네 진짜로. 네. 요런 시키기 잘했구만. 네. 아 맛있네. 어 행복해. 아 좋다. 강남역 싸움 2탄 떴다고? 그게 뭐야? 킹남역? 싸움? 안 떴는데? 카페 없는데? 어그로야? 19년도 건데 그거 푼 사람이 카페 회원이거든요. 아 아이 좋아. 일단 쌈배한테 갈길게요. 예, 그리고 나서 컨텐츠 경매 하겠습니다. 컨텐츠 경매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요. 유튜브에서 제가 맨 처음 시작했죠. 코너 경매란 이름으로. 근데 이건 뭐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젤다의 전설할 의향 있냐고? 의향이 아니라 의향이야. 무식한 새끼. 기본적인 어휘를 못 쓰네. 인방을 너무 봐가지고 그런가. 전만은 의향이래 의향. 내가 지식의 조절에 걸렸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근데 저런 애들 이해할 수가 없네. 의향이 뭐냐, 의향이. 거의 명예훼손급이나 같은, 훼손충이나 같은 느낌이네. 훼손충. 자, 3면 대표 갑시다. 자, 컨텐츠 경매 갈 거예요, 여러분들. 컨텐츠 경매 할 건데 오늘 좀 참여를 많이 좀 해주세요. 많이 다 가다듬었습니다, 시스템을요.